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평가사요. 33번이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그럼 지상권은 뭐냐면 이것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뭐냐면 이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은 뭐가 있냐면 이것은 양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권은 또 무슨 규정이냐?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니까 양도성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인 것이에요. 무효. 그러니까요, 토지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전세권을 양도한다, 전전세한다, 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우리요, 지상권은 원래 무상,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로 합의가 없어도 유효인 거예요. 알겠죠? 유효.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용구무한, 용구무한의 지상권, 용구무한의 지역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근에 판례가요, 임차권도 용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수목이죠. 수목은 언제나요, 지상권에서 언제나 수목은 30년이에요. 30년. 경고한 건물은 30년. 경고하지 않는 건 15년. 기타는 5년이죠. 수목은 언제나 30년이에요. 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토지 위에 구분 소유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위에 또 뭐라 한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병이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의 토지 소유자가요. 이 공중, 지상이나 지하, 땅 속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상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을하고 병하고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 승낙 없이 설정할 수 없는 거. 승낙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5번은요. 장사 등하는 법률 시행 이전에 2001년 1월 13일이죠? 2001년 1월 13일이요. 13일 이전.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요.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요, 20년 지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요,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시효 취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자의 뭐죠? 지료 청구가 있죠? 지료 청구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지료 지급,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34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여 봐봐,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요, 맹지면 땅값이요, 100만 원인데요. 맹지가 아니면 땅값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가치가 증가했어요? 줄어들었어요? 증가했죠. 그것을 편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역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알겠죠? 이용하는 권리다. 그 다음에 요역지와 승역지를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가 인접해야 된다? 여기서 상린관계라고 하고요. 상린관계. 서로가 인접해도 되고 또는요, 또는 격지. 떨어져도 돼요.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다. 다 된다. 요역지, 여기 봐봐요. 이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권이요. 지역권을 소멸하는 게 좋아요? 소멸하지 않는 게 좋아요? 소멸하지. 소멸을 정지시키는 것은 좋은 거죠? 중단을 시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은 한 사람이 중단이나 정지를 시키면 다른 사람도 다 효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1인이에요. 한 사람, 공유자 한 사람이 소멸을 정지나 중단을 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은요.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 침탈. 점유 침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요, 절도나 강도를 했다. 그럼 한마디로 하면 누군가 침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고 지금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잖아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 반환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다. 4번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어떻게 돼요? 계속되고 그 다음에 표현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이고요. 자, 2번은 뭐예요?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요? 승역지상에. 승역지상에 뭘 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 통로를 개설하고 몇 년이요? 20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치드 가죠. 문제는요, 이때요, 지역권은 시효치드 하지만 손해를 뭘 해야 돼요? 손해를 보상해야 돼요. 손해를 보상.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뭐죠? 요역지를 무슨 점유해야 돼요? 요역지를 무슨 점유? 적법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 만약에 불법 점유가 되면은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불법 점유. 이런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유치권 안 되죠. 유치권 안 되고요. 지역권의 시효취득 안 되죠. 지역권의 시효취득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돼요?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불법 점유자한테는. 알겠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점유자한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요. 항상요, 누가요? 요역지의 소유자가. 어디에다가요? 승역지 위에다가 통로를 개설하고요. 20년이 지나고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자, 35번은요. 전세권이죠? 건물 일부죠. 그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요?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은 물권은 뭐죠? 물권? 물권은 뭐가 물권이에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지배.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건물 일부니까 물건을 지배를 일부만 지배하겠죠. 일부만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것만 경매를 해야 돼. 지배하지 않는 것은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부 아닌 나머지 부분.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경매 신청권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경매 신청권이 없어.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건물 전부.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 경매 대금이죠. 매각 대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이번은요. 전세권 설정 계약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요. 우리는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것은 뭐를 정하는 것이냐?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종류하고 내용을. 그런데 전세권은 무슨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 내용은 목적물을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뭐 하는 것이다? 수익하는 것이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에서요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한다? 그럼 전세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은요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반드시 지료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요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권은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돼. 차임을 지급해야 돼. 이것이요 성립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건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용대차는 될 수 있어도.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는 아니다 이 말이죠. 4번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전속기간 내 전속기간 내에서 뭘 할 수 있다? 전전세 할 수 있다. 전전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왜 그러죠? 잘 봐봐요. 왜 전속기간 내냐 봐봐. 우리가 원래는 이게 전세권이 있죠. 똑같아. 그 대리권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복대리가 있죠. 여기요 전세권이 있죠. 여기요 뭐가 있다? 전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전전세권은 전세권보다 전속기간이나 전세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전세는 전세권의 전속기간 안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전속기간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말할 수 있다. 전전세. 이게 전전세 할 수 없다 틀렸죠? 전전세를 할 때는요 이때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요 전세금 반환이죠?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선이행이다 이 말은 이것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죠. 선이행은 동시이행이 아니단 말이니까 선이행해야 된다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선이행이란 말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 자, 30권은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했다. 이러면 봐봐. 이건 뭐냐면 여기요. 이 갑의 건물을요. 우리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야. 경매. 경매가 되고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태풍으로서 비가 오는데요. 빗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붕을 수리한 거예요. 수리하던 것도 수리비가 들어야 안 들어요? 수리비가 들죠. 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 피로비나 유익비가 들어가면 다시 그 비용에 대해서도 또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아시겠죠?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면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급하죠. 유익비를 지급. 그리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요. 2번이요. 다세주택이죠. 다세주택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이 창호공사죠. 다세주택 봐봐.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 301호하고요. 302호가 이게 전부 다 갑의 집이에요. 그래서 301호가 302호를요. 갑이요.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겨가지고 얼마가 나왔냐. 을한테요. 그래서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때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을은 몸뚱아리가 몇 개예요? 돌연변이 아니고서야 한 개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을이요. 301호를 점유했다 이 말이죠. 점유했다는 말은 301호를 뭐 한다? 유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01호를 점유하면 301호만 유치권이 있고 3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302호는 유치하지, 경매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3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매를 했더니 경매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이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다. 200만 원. 이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세대 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민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중 한 세대 301호죠. 그중 한 세대 301호를 점유하죠.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되고 채권은 얼마다? 채권은 301호에 관한 것이다. 채권 전부에 관한 것이다. 채권 전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유치권은요.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요. 타인의 물건이죠. 자, 봐봐요. 수급인이요.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죠. 그럼 이건 누구 것이다? 가공의 원리에서 수급인 소유예요. 그럼 수급인이요. 자기 소유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비용을 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유치권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도급인 소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라지 합의? 합의하면 이건 누구 거죠? 도급인 거죠? 도급인 거죠? 이때는 뭐가 된다?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4번은요.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부동산 다 돼. 그런데 여기 유치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물권이죠? 법정담보물권이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죠. 그럼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된다 이 말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요.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뭐요? 우리가 경매에서 언제나 경매에서 유치권은 뭐다? 인수주예요. 인수주란 말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경매할 때 소멸한다는 것은 등기부에서 등기를 말소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얘는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유치권은 뭐가 본질이다? 점유가 본질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되면은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물상대위가 또 없는 거예요. 물상대위. 그래서 우선변제권하고 물상대위가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유가증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배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란 말이 팔려고 말했냐? 자기가 수리한 집에 거주하는 것. 자신이요? 자신이 수리한 건물에 거주하는 것. 이것을 보존이라고 봤어. 이 보존행위는 뭐다? 적법이죠. 적법. 적법 점유이죠. 적법 점유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지만 사용이익.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손해 책임은 없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봐봐요. 얘기했죠? 동시행 항변권하고요. 항변권하고 이런 유치권이 있죠? 항변권하고 유치권은요.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 점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과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뭐는 진행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알죠? 적법하지만 소멸시효는 진행해. 이게 중요해. 적법해. 그러니까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요. 자, 33번 저당권이요.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 아까 우리 말했죠. 우리가 부동산 물권을 뭐 할 수 있다? 명의 신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갑과 을과 병이다.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기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 저당권,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제3자 명의 전세권, 제3자 명의 가등기 담보권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한다? 명의신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가 될 수 있다? 유효하다 이렇게. 자,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죠.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피담보채권은 뭐가 된다?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뭐로 바뀐다?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을 수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3번요. 우리가 무효등기 유형이죠. 우리가 유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유용한다는 것은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이 말이죠. 추인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고 유용이다 추인은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이때 유용은요 뭐다? 갑구하고 뭐만 유용한다? 을구만 유용하는 것이고 표제부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때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다?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를 유용할 때는 그 전에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그럼 언제부터 유효이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요 판례가 말하겠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을 하면은 그때부터 유효이다. 알겠죠? 그때부터. 그리고 무효인 추인이니까 소표가 있다 없다? 없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4번은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 여러분 제3취득자는 누굴 얘기해요? 잘 봐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다음에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또는 뭐 한 사람? 전세권이나 또는요.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저당권, 저당 부동산이라고 되어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제3취득자는 어떻게 한다?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뭐라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라고? 말소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뭐란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그 다음에 만약에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유익비, 피로비 유익비를 우선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할 수 있고, 경매가 되면 또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죠? 제3취득자는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채무자한테 그 돈 내가 대신 갚았으니 그 돈 달라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만약에 경매가 되죠? 그럼 내가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로비나 유익비를 경매 대금에서 우선상을 받을 수 있죠. 피로비와 유익비를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이걸 제3취득자라고 그래. 받을 수 없다. 틀린 것이에요. 자, 38번은요.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압류자, 우리는 봐봐요. 저당권을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일단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실을 수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언제예요? 압류 후. 압류 후가 중요해요. 압류 후. 압류 후에는 차임 채권이 뭐죠? 법정 과실이에요. 월세가 법정 과실이죠? 뭐죠? 법정 과실. 법정 과실도 미친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압류 전에는 차임 채권의 효력이 미쳐 미쳐. 차임 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압류 전에는. 어디만? 압류 후. 압류 후에 차임 채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 압류 후. 압류 후. 압류 후. 알겠죠? 압류 전에는 안 돼. 왜? 저당권은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유하지 않은 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하고?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아시겠죠? 반환청권이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요. 자, 39번은요. 을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소유 X토지 위에 Y 건물이 신축된 후 을의 저당권이 신청돼. 잘 봐. 이건 지금 뭐를 얘기하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일괄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소유 토지 위에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됐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요. 여기가 지금 갑소유 토지죠. 토지에 을이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뭘 얘기하는, 뭘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일괄경매. 우리가 법정이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지금 토지에 저당자 볼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의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는 언제 똑같아요? 언제 동일해야 돼요? 이 저당권에서 경매 청구 당시. 경매 청구 당시에만 동일하면 돼. 경매 청구 당시에만 동일하면 된다고. 이 건물은 누가 건물을 지었냐 중요하지 않아. 갑이 건물을 지었는데 경매하기 전에 을한테 병한테 팔아버려. 일괄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돼. 병이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일괄 경매 안 되죠? 동일하지 않으니까. 경매하기 전에 갑이 샀어. 그럼 다시 동일하죠? 그럼 다시 일괄 경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 경매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알겠죠? 1번. 을이, 갑이, Y가, 갑이. 갑이 건물이 신축했는데 갑이? 갑이 건물이 신축했으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래요? 동일하죠. 함께 경매를 신청, 함께 일괄 경매를 신청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은, 우리가 저당을 어디만 저당 잡았죠? 토지에만. 그래서 건물에는,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니은요. Y 건물이 갑이 건축했어요. 경매 당시 시행자. 경매할 때 제3자예요. 알겠죠? 병소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자인 병이. 병이 건물을 신청했는데 병이. 병이 건물을 신청하면 갑하고 병이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일괄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요. 나중에 갑이 또 갑이 나중에 취득했네. 취득? 취득해가지고 경매가 돼. 취득해서 경매가 돼. 그럼 뭐다? 동일하죠? 이건 취득했으면 이건 동일하죠? 동일? 동일하면 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맞는 것은. 알겠죠? 네. 우리가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시험이 났으니까 1강면은요. 이거 뭐예요? 39번 뭐가 없는데? 아, 39번 지금 방금 정답이죠? 자, 사실 법정이상권이죠? 이 법정이상권인데요. 법정이상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달라질 당시에 이미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이미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먼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하고 나서 건물에 저당이 있든 토지에 대한 건물이 있든 저당이 있든 그러고 나서 경매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자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것이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선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차이점은 뭐라고요? 일괄 경매는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요, 무조건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달라지면 건물의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봐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다. 이 말은 토지의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법정 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번은요, 토지의 정착물은 뭐가 있죠? 독립한 정착물은 건물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이 있죠? 임목.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과 볼 수 없는 가설의 건축물이죠? 이것을 말한다? 부합이라고 하죠. 부합. 이것을 말한다?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하죠. 독립성이 없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법제사건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는 말이죠. 부합이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알겠죠? 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죠? 이런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인정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인정되는 건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할 때, 임대차보호법에 할 때 주택은 무허가 미등기여도 인정이 되죠. 그럼 뭐가 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할 때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여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때 이 지상물은 토지 건물적 무허가도 되죠. 이 세 가지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말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4번요. 우리가 토지 공자 중 1인이 다른 공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 토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 경매로 인해서 공유 지분권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 법정 지상권이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잘 봐봐. 토지 공자 중 1인이 다른 공자의 동의를 얻어 지상의 건물을 소유했다. 이런 봐봐. 전원의 동의예요? 다른 공자예요? 다른 공자란 말은 전원의 동의는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죠. 토지 공유죠. 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판례가 뭐라고 했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그러니까요, 이 세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건물이 있으면 땅을 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이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해야 돼. 그래야지 적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는요, 토지 공유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은 전원의 동의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에요. 이런 불법 건물이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를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지분만 지금 여기가 경매가 돼서 저한테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해봐.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요?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갑의 지분에만 저당권이 있다가 지분만 경매가 됐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동의가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이 설정되려면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요. 여기 보면 갑은 자신의 지분에만 저당권 설정하고 자신의 지분만 경매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행위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은요,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봐봐요, 이건 뭐 더 이상 법적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다. 그럼 더 이상까지 필요 없죠. 무조건 법정 이상권이죠. 그럼 법정 이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돼요? 건물의 전세권이죠. 건물의 전세권. 그럼 305조죠. 305조 법정 이상권이죠. 그럼 법정 이상권은 전세권자한테 인정돼요?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돼요? 잘 봐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니까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 봐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지상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세권자다? 누가 지상권자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누가 경매가 됐다? 그럼 누가? 건물 소유자. 다른 말로 누구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려운 곳은 있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다? 여기서 우리 시험 봐봐. 여기 공유죠? 여기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갑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요, 자신의 지분만 여기 갑이 병이랄까요? 병이요, 자신의 지분만 처분했다. 자신의 지분만 처분했다. 처분. 그럼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정상권은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동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의 지분에만 저당이 있다가 갑의 지분만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동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상권 설정은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 물권 행위는 뭐다? 처분 행위. 처분 행위는 누구의 동의다? 전원의 동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가는 것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주택관리사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푸느냐, 우리가 지금. 문제가요, 지금 딱 두 개잖아요. 하나는 감정평가사, 하나는 주택관리사죠. 이 주택관리사와 감정평가사가 우리 공중의사하고 가장 근접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봤는데 대부분 다 모르는 거다. 그러면 아주 골치아프지만,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봤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뭐야? 골치 아파, 그거는. 아시겠죠? 이건 골치 아파. 근데요, 이제는 봐봐. 이제는 우리가 방금 뭘 봤냐? 감정평가사 문제를 봤죠? 같은 시험에 감정평가사는 4월에 본단 말이죠? 주택관리사는 7월인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약간 텀이 있죠? 이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중요한 대상 내니까. 우리 시험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가고시 문제를 한 5년치만 딱 해가지고 100선 해가지고 한 500문제만 다시 풀어보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